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한 맛으로 제압하는 냉메밀국수. 감칠맛이 도는 시원함과 깊고 진한 육수의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냉메밀국수입니다.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지가 참말로 면 좋아하는데 이거 뒤지게 맛있겠어요? 특징이 있나요? 정말 맛있습니다. 아, 맛있다기보다는 시중에서 사드시는 거랑 똑같아요. 집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간단한데 시중이랑 똑같은 맛이 나면 아, 이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AI의 사투리가 자연스러워지는 그날까지 쉽고 맛있게 요리하는 사키친 인사드리겠습니다. 냉메밀국수는 일단 쯔유 같은 요리 재료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 보시면 쯔유 없이 정말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메밀국수의 육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지가 보니까 겁나게 맛있어 보이네요. 시방 육수에 김을 넣으시오. 왜요? 이 육수요. 육수 있잖아요. 이 육수가 제가 몇 가지를 해봤어요. 멸치도 넣어서 해보고 디포리 또 다시마 여러 가지를 해서 넣어봤는데 이 김으로 해서 넣는 게 제일 간단하고 만들기도 편하고 맛도 정말 좋아지더라고요. 김을 끓이는 시간은 짧게 끓여주세요. 너무 길게 끓이면 김이 다 부스러집니다. 그래서 그 김가루가 들어가면 또 깔끔하지 못하는 메밀국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끓여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정말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면 후회 없으실 육수입니다. 만든 육수를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는 꼭 식혀서 보관하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일주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. 가스부시를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줍니다. 웜해지는 메밀면 삶는 거 뒤지게 어렵던데 잘 삶는 방법이 있나요? 메밀국수를 삶는 시간인데요. 너무 많이 삶게 되면 퍼져서 잘잘잘잘 짜게져요. 조금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셔서 삶아주시는 게 좋고요. 찬물로 여러 번 헹궈야 됩니다. 전분기를 싹 빼지도록 여러 번 헹궈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메밀면은 다 삶으신 후 꼭 여러 번 찬물에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. 전분기를 쏙 빼주세요. 가스오부시는 최대로 9g 이상을 넣으면 가스오부시 냄새가 강해집니다.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1시간 정도 보관한 육수를 꺼내온 뒤에 얼음을 같이 넣어줍니다. 그리고 꼭 이걸 넣으셔야 됩니다. 웜에 진짜 간단하고 뒤지게 맛나 보여요. 시방 마지막 팁을 하나 줘봐요. 꼭 와사비 그 고추냉이를 넣어서 드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냉메밀국수. 이보다 더 좋은 요리는 없겠죠? 시방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뒤지게 눌러줘야. 어떠신가요? 간단하죠, 만들기. 집에서 이 정도의 맛을 낼 수 있으면 꼭 한번 해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궁금하신 점이나 뭐 기타 등등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든 사과님들 행복하세요.